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중요했지만 오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빅컷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저희가 제목에서도 봤듯이 힘을 못 받은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과연 이게 저희가 미국과 디커플링이 심화돼서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단순히 반도체주가 조금 힘을 못 내서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한국 증시가 직격탄을 맞은 거는 직격탄이라기보다는 이제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네. 된 거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온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셀리포트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죠. 네. 일단 한국 증시에서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워낙에 큰데다가 그쪽 관련해가지고 좀 쇼킹한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사실상 네.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내버리고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더 낮은 주가를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그거는 사실상 매도하라는 시그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문제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내 증시 자체가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외국인이 가지고 얼마든지 농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어떤 여건이라는 거죠. 증시 내부적인 체력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또는 움직임에 의해가지고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해서 매도나 나온 게 8천억 이상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우리 증시에 좀 짓눌렀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반면에 이제 어제 증시를 가만히 보시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시면은 이제 바이오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전력기기 뭐 이제 좀 그 외 섹터들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괜찮은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포지션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 영향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도 50BP 인하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반응은 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빅컷에 일단 뉴욕 증시 밤 사이에 굉장히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 훈풍을 오늘 국내 증시는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좀 딜레마인데 이제 사실은 그 반도체 리포트 셀 리포트가 나온 거를 보시면 타깃이 사실 국장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네. 그다음에 미장으로 얘기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주가보다 높던데요. 이게 좀 웃기는 게 제가 이제 어제도 어딘선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K증시 디스카운트 요인이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논리대로라고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더 내려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사실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글로벌 반도체 레거시 쪽에 2등, 3등, 뭐 또 HBM에서 뭐 이렇게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리포트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과도할 정도로 하이닉스는 셀을 내버리고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비교적 또 관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아쉬운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 우리가 증시 체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국부 유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글로벌 그 대표 기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결코 밸류가 낮아서는 안 되는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평가 현상이 심화가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밸류를 갖다가 되돌릴 때는 우리는 갖고 있었던 거 포기하고 팔아야 되니까 외국인들은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크게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또 부정적인 어떤 인식, 그 흐름이 전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융시장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국부를 갖다 지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정치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부양과 관련돼가지고 방안에 대해서 좀 모색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맞습니다. 부분이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 그거는 일단 제쳐두고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리포트에도 언급이 됐지만 사실 추가 하방 리스크는 크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돈이 남아돈다는 건 이상하지만 좀 넉넉한 네. 회사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 리포트의 어떤 기조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정점을 지나가지고 꺾이는 그럼 레거시가 다시 약화되는 그림이고 HBM도 이제 정점 도달해가지고
약화되는 그림을 전제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과거 반도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자금에 대한 우려가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측면. 그럼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하방 리스크는 그걸로 봤을 때도 제한적이다, 일단은. 뭐 꺾이고 안 꺾이고를 떠나가지고.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서는 분명히 시장에서 1위고 그다음에 레거시 쪽에서도 2위고 이익이 올라올 때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하이닉스 자체가 현금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이유가 과거에 그 인텔에 중국에 있었던 그 낸드 사업부 네네. 인수하면서 한 10조 원 정도 돈이 묶여버리고 경기 악화되고 반도체 꺾여버리고 하면서 적자 크게 나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현금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HBM 때문에 이익이 돌아서고 좋았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사실 기간적으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현금을 유보할 정도가 아니라 투자하는 데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 현금적인 여력에서 만약에 꺾여서 어려워진다 그러면 조금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 논리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좀 안정성은 높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하이닉스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것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가격선에서 만약에 진짜 그 모건 스탠리 논리처럼 급격하게 사이클이 꺾여버리고 어려워진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추가 하방 리스크는 역시 여기도 상대적으로는 좀 삼성전자보다는 덜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지금 서둘러 판다 이런 걸 고민하는 것보다는 반등을 할 때 이 논리에 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3분기 좋은 거 알아요. 네. 4분기도 좋을 것 같아. 근데 내년부터는 좀 어려워질 것 같아거든요, 논리가. 그럼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3분기 잘 나왔어. 서프라이즈네 하고 흥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좋은 거는 예고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 뭐 반등이 좀 세게 좀 올라와 준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조절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국내 대표주라고 해서 삼성전자라고 그래가지고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건 최근 흐름을 봐서도 알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렇죠.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반등할 때 제일 답답하게 반등했던 주식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삼성전자 하나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비중이 크시다 그러면은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든지 하면은 물량을 조금 조절을 하셔가지고 다른 섹터를 보시든 아니면은 시장을 조금 더 판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도체주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사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릴 때 그래도 지수가 방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바이오주 또 기타 다른 섹터에서 힘을 내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것 같습니다. 3년여 만에 다시금 황제주로 등극을 했는데 바이오주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이오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하반기 내년 가면서도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앞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거다. 특히 올해가 글로벌 원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 네. 국내 바이오 섹터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밸류업이 되고 그 밸류업이 된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낙수 효과가 나오면서 그 주변의 바이오 텍트한테까지 이제 훈풍이 좀 불어주는 그런 역할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섹터는 계속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데일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9월 중에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8월 달 말 마지막 주였나?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제 좀 싸게 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저께 삼성바이오로직스 급등해서 뭐 100만 원 넘어섰다 하는 거는 그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이 저 주식의 자체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주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CDMO 기업 중에서는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탑티어급에 들어가는 회사긴 한데 밸류 자체가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올라갔던 이슈가 생물보안법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시행되는 시기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럼. 지금하고 좀 시간이 많이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 CDMO 시장에서 글로벌 마켓에서 우리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나 수율 경쟁에서 봤을 때 인도가 더 앞서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05만 원 넘어갔대 왔으니까 여기서 주가가 앞으로 뭐 11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계속 고공행진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른다고 하는 기조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속도 자체가 좀 완만할 것 같고 시장이 진짜 바이오텍을 보실 것 같으면은 이 직전에 유한장행이 보여줬던 흐름처럼 뭔가 신약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큰 그림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저께 주가 급등했었던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눈에 띕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인가가 아마 그 키트루다 SC 그 삼상 종료하면서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대감 때문에 일단 급등한 걸로 보는데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저주식도 지금 밸류가 옛날에 3만 원, 5만 원 요럴 때가 아니라 지금 35만 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주식이 100% 올라가려고 그러면 시가총액의 볼륨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다 이제 또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바이오는 계속 순환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올 하반기 내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슈가 계속 메이킹이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으시면서 그때그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급해 주신 종목 기업들이 대부분 다 대형 기업들이잖아요. 비교적. 그런데 중소형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형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가운데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슈퍼스타는 지금 알테오젠보다는 그 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시가총액이 좀 작은 거. 제가 제일 처음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 알테오젠을 투자했을 때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였거든요. 지금만은 18조? 지금 어제 기준으로 1위를 올라섰죠. 네.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실제 수익률로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아주 큰 거보다는 시가총액이 한 3천억에서 1조 안에 들어가는 5천억 안에 들어가는 건 더 이제 그쪽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슈퍼스타가 나오게 되면 정말 큰 수익이 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쪽은 검증이 덜 돼 있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시장은 약간은 투기의 영역일 수도 있고 또 약간은 리스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누가 좋다 해가지고 사셨다가 낭패보는 경우들이 그 시가총액 내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주식을 통해가지고 큰 수익을 보시고자 한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본인 스스로의 그 공부, 그 연구,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정적으로 바이오텍의 어떤 수익을 누리실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서 또 심지어 뭐 이익도 좀 나는 회사들 그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에서도 제약주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주까지 저희가 함께 챙겨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이죠.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 때문에 저희가 힘들었던 적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바보관이 인상에는 이번에 또 사고를 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좀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좀 이상한데 그동안에 이제 BOJ가 계속 금리를 내리기만 했지 올려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최근 한 10년 정도를 그동안에 이제 BOJ 인사들이 발언을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꼭 미묘한 타이밍에서 강성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을 흔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일본 자체 경제 체력을 놓고 봤을 때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은 되질 않아요. 근데 일본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를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물가 문제도 있고. 너무 힘들죠. 힘들죠. 엔화가 너무 이제 싸니까. 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번에 일단 저기, 연준에서 비컷을 했잖아요. 50BP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서둘러가지고 그 엔화를 갖다, 이제 금리를 인상을 시켜가지고 엔화를 강세를 더 강하게 만들 유인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적으로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진짜 한번 헛발질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글쎄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일본은. 헛발질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과연 일본은행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형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